볼게요. 오늘 4페이지까지만 나가는 거니까 많이 안 나갈 거고 여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자 볼게요. 근데 이거 여기 5가의 제목이야. 알겠지? 그리고 속담이니까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자,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뭐야? 두 머리가 한 머리보다 더 낫다잖아. 그지? 그래서 속담 뭐야 우리말로? 배치짱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니까. 알겠지? 그 제목 그냥 우선 그래도 알아두긴 하라고. 알지? 속담 같은 건 되게 좋잖아. 그지? 속담 같은 건 제목 이런 걸로 나오기도 좋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imagine. 준이부터 해봐. 자, imagine. 상상. 그 상상. 자, 근데 이거 동사잖아.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맨 앞에 오면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그럼 뭐야? 상상해봐. 생각해봐. 이거죠. 자, 이거 대열이죠. 대열아. 뭐뭐가 있단데 지금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이거 뭐 생각된 거야? 접속사. 대 생각된 거죠. 대니아를 상상해봐 이거야. 자, 뭐를 상상하래? 대열아. Two groups of people. 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봐 이거예요. 자, in group A. 자, 그룹 A에는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대. 자, 어떤 사람들이야? With higher IQ scores. 뭐야? IQ가 높은. 그지? 뭐 with 같은 거 뭐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더 높은 IQ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지? 자, why. 이때 why는 어떤 뜻이 더 좋을까? 반면에. 그지? 뭐 반면에. 자, the people in group B. 자, B 그룹의 사람들은. 자, people이 주어져. 그래서 have, 뭐 이 정도는 가벼운 거니까. have lower IQ score. 더 낮은 IQ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IQ가 좋은 그룹과 IQ가 좀 낮은 그룹이 있다는 거야. 두 그룹이. 그죠? 자, each 그룹. 자, each랑 every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s, 답은 is asked야. 근데 뭐를 보이고 알 수 있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봐봐. ask도 몇 형식 동사예요? 5형식. 그럼 주어 있고 ask 다음에 목적어 있고 이거 모아야 돼? 투부정사 원고잖아. 그치? 5형식이니까. 자,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돼?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거죠?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수동태니까 ask가 뭐로 변해야 돼? BPP. 그지? 그럼 그냥 is라고 할게요. is asked라는 형태가 돼야 되잖아. 자, 이 주어는 맨 뒤에 가서 뭐로 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어랑 표시, 주어 같다는 표시야. 그 다음에 이제 안 적어둔 거 바로 뭐로 내려와? 투부정사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봐봐. 요, 이거 수능에서도 나오는 형태니까 요 답을 맞출 때는 포인트가 이게 되는 거야. 여기 사이에 뭐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ask인 거고. 그지? 이걸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사이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BPP, 투부정사. 이걸로 연결되는 거라고. 5형식의 수동태니까. 알겠죠? 네. 이해해놓고. 자, 그럼 해석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해봐. 여긴 지현이가 해봐. 자, each group is asked. 받는다. 그지? 요청을 받는다. To solve some problems together. 함께 몇몇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어? 의미는 파악할 수 있지만. 자, 근데 이걸 한번 봐봐.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한다잖아. 그지? 뭐 의미는 그렇게, 해석은 그렇게 해도 의미는 맞는 거야. 근데 이게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뭐야? 자, 각각의 그룹은 요청 받는다. 그지? 요청 받는데 몇몇 문제를 함께 풀도록. 풀라고 해도 돼요. 풀라고. 풀도록. 그지? 구문이 보이면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구문을 알면, 그리고 해석을, 선이 말했잖아. 조사 붙이는 게 원래 힘든 거라고. 해석할 때. 그지? 근데 그거는 구문이 보이면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은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만 하면 자기만의 패턴이 생겨요. 알겠어? 자, 어디 안에서? within the group. 그 그룹 안에서. 그 그룹이라는 거 뭐야? 높은 애들은 높은 애들끼리.
낮은 애들은 낮은 애들끼리. 그지? 문제를 풀라고 부탁을, 요청을 받는데. 자, 근데 요거 적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지금 저거는 요 밑에 형태잖아. 그럼 요 위에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위에 형태로 바꾸면. 자,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요청하는 거야? 여기에는 지금 없지. 왜? 바이플러스 목적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데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럼 데이가 에스크 하는 거지? 네. 여기 누가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목적어. 목적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저 그래, 이치 그룹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오는 거야? 투살브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연구자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각 그룹이 문제를 함께 풀도록 요청한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게 수동태로 바뀌니까 저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해는 되지? 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BPP라는 형태로 이해해주면 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between the two group. 자, 두 그룹 사이에. 자, 여기 해석 적어놨어. 어떤 쪽이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이거예요. 그제? 자, 근데 이거에 여기 들어갈 문장은 요 문장과 요 문장을 합친 거야. 자, 그럼 요거 딱 보면은 뭐 선생님이 뭐 할지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혹시? 의주동. 의주동인데 플러스 의주동은 맞았어. 그 think 때문에. 그래, think. 알겠어? 준아, 알겠어? 자, 반복하면 돼. 보인다고. 알겠죠? 자. Do you think랑 이거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은 자 which one 어쩌고 저쩌고 퀘스천 마크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의주 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거 이거만 먼저 해석해볼게. 자 which one will solve problems more? 자 여기까지만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거만 해석해봐, 준이가 which one will solve problems? 어느 것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래, 어느 것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거지. 자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룹이죠. 어느 그룹이 문제를 풀까? 자 여기서 이거 없어도 말 돼 안 돼? 돼요. 의문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있어요. 있죠. 그러면 답이 그러니까 뭐야? Quickly, accurately가 되는 거죠. 자 보어라는 개념이 뭐였어? 보어. 보어가 뭐예요? 보충 해주는 말. 이 보어가 없으면 말이 안 돼. 그지? 문장이 끝날 수가 없어. 마침표나 퀘스천 마크 같은 거 찍을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거 없어도 퀘스천 마크 찍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해석되는 대로 아니면 부사를 써주는 거라 이거예요.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구조에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어느 그룹이 문제를 더 빠르게 그리고 accurately 뭐예요? 정확하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야. 그지? 자, 그래서 do you think가 아니라 do you know면 그죠? 다른 단어면 여기 뭐? 여기만 먼저 바꿔볼까요? 그러면 do you think 해놓고 그지? 자 여기 지연이가 의주동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의문사 뭐야? 그치. 자 여기 해석 어떻게 했어요? 어느 그룹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의문사 위치 원이에요. 주어는 뭐예요? 그렇죠. 자, 얘가 뭐야? 얘가 지금 해석해봐. 어느 그룹 이 은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의주 그 다음에 동 이렇게 가는 거죠. 그지? 오케이. 아직 저거 시간 줄 테니까. 자, 근데 그러니까 요거 먼저 조심하고 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의주 동이니까 어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는 의문사가 지금 주어로 쓰인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까지만 바꾸면? 아, 틀려요. 그지? 왜? think라는 단어일 때는 자, think 말고도 뭐 있죠? think랑 비슷한 거면 다 돼. 뭐 consider도 되고 guess, imagine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생각하는 거랑 관련된 비슷한 거. 자, 그런 거일 때는 의주동으로 바꾼 다음에 이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문장의 맨 앞에. 그래서 최종으로 바뀌는 건 어떻게 되죠? 요 which one이 맨 앞으로 가서 which one. 근데 얘는 얘가 의면서 주어니까 주도 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어주는 거야? Do you think 적고 그죠?
네, 나머지는 그대로 적으면 되죠? will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준. 자, 이게 맞는 표현이죠, 최종적으로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것까지는 시킬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해줘야 돼. 자, 이거 해석해볼게요. 적은 거, 어느 쪽의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아니,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도 원래는 잘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 우리 시험 문제에 이걸 해석하라고 나오기는 애매하니까 요 어순까지는 알아두라. 자, 이거 적어놓으세요. 밑에. 네. 한번 적으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사과는 해석 적을 때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지만 숙제로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라도 또 한번 적으면 되잖아. 학교에서도 어쨌든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니까. 알겠어? 그리고 연필로 적어요. 연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워도 되니까. 오케이, 여기가 이해되죠? 그래서 어느, 자, 근데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봐. 지금 그 앞에 내용이 뭐였어? IQ가 높은 그룹하고 IQ가 낮은 그룹이 있어, 그지? 그래서 문제를 니네끼리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딱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어느 쪽의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거라고 생각해요? IQ가 높은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글이 전개가 안 되겠죠, 그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 predict라는 뜻 뭐예요? 예측. 예측하다. 자, 이 pre라는 거는 미리라는 뜻이야. dict, 우리 dictation 한다고 그러죠. dictation이 뭐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그럼 dictation이 뭐야? 내가 불러주는 걸 받아 적는 거잖아. 그게 말하다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미리 말해보는 거. 미리 말하는 게 뭐예요? 예언, 예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you may predict that. 너는 that, ya라고 예측할 수도 있대. 자, 뭐라고? 그룹 A가 높은 애에 대해서 IQ? 그룹 A가 will do better. 뭐 할 거라고? 더 잘 할 거라고. 이때 better는 뭐의 비교급인 거예요? good. 굿의 비교급인가? 굿은 지금 해서 어떻게 했어? 그룹 A가 더 잘 할 거라고. well. well의 비교급이죠? well의 비교급도 better, best니까. 그죠? 굿의 비교급이 아니라. 자, since가 뭐뭐 이유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적어놨어, 선생님이. 자,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e members of this group. 자, 이 그룹의 멤버들은 score high, 더 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IQ 테스트에서. 이해되지? 자, surprisingly, however. 자, however가 뒤에 이 콤마 사이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뭐부터 하는 거야? however부터 하는 거죠. however부터 뭐야? 그러나 놀랍게도 그룹 B outperforms 그룹 A. 자, outperform에다 뜻 적어놓으세요. 뭐뭐를 능가하다. 뭐뭐를 능가하다. 뭐뭐를 이기다야. 알지? perform 뭐예요? perform? 퍼포먼스가 좋다. perform이 그래서 동사로 뜻이 뭐야? 수행하다, 수행하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축구 운동 선수들 보면 아, 쟤 퍼포먼스가 되게 좋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움직임이 좋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퍼포먼스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아웃은 여기서는 오버의 개념이야. 오버. 그러니까 더 잘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봐봐. 그러나 놀랍게도 그룹 B가 그룹 A를 능가한다죠.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 이해돼 안 돼? 되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다 그냥 자, 지금 선생님이 그룹 A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가 된 거야? 그치, 수동태. 왜? 주어랑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보라고.
바꿔낼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왜 그러냐면 이 outperformed는 수동태로도 많이 쓰여. 근데 수동태로 쓰이면 해석이 까다로워. 능가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be followed by 기억나죠? 네. 그것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때? 딱 내용 파악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했잖아. 그래서 A is followed by B는 A 다음에 B가 온다라고 그냥 수거처럼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지. 그러면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준이 바꿀 수 있어? 뭐야? 그룹 A가 앞으로 갔어. 그럼 수동태로 바꾸는 건 이거 못 써줘야 돼. is. 그치. 여기까지. outperform. 드 되는 거죠. BPP.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적어줘야 돼요? 주어는 뒤에 갈 때 뭐로 가면 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면 되죠? 그룹 B. 알겠지? 자, 요거 A, B 등가를 잘 보라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바꿔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직역하면 어떻게 돼? 그룹 A는 그룹 B에 의해 능가 된다. 이겨진다잖아. 근데 그렇게 했으면 머릿속에 확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했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능동태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원래.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는 확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표현인 거니까 A인지 B인지 확실히 구별해두라고.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It turns out that 이거 어떤 표현이죠? 수건데. 그래, 뭐뭐라고 판명되다. 알죠? 데디아라고 판명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거. 자, 뭐라고 판명된대? 그룹 A spends too much time debating. 까지야. 자, 그럼 이거 수거 하나 있는데 뭐 보여요? 수거? 투투? 답은 이건데? 스펜드 투 이 투는 스펜드 시간 ing 그지? 시간이나 에너지 돈 지금 뭐 이렇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스펜드 시간 ing 수거니까 그죠? 수능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지. 근데 이제 내신이니까 수거 부분도 체크를 하기도 하니까. 자, 선생님이 시간하고 관련된 수건 두 가지 알면 된다고 했잖아. spend 시간 ing랑 뭐 있죠? it take 시간 to 부정사. 그때 to 부정사. 그지? 자, 그러니까 그룹 A는 자, 그러면 해석해봐, 준이가. 뭐 하는데? 의심하는데. 의심하다. 딥, 의심하다. 뭐에서 의심하다랑 헷갈리는 거지? 자, debate는 토론하다야, 토론하다. 단어 뜻 몰랐으면 적어놔. 알았으면 안 적어도 돼. 몰랐으면 적어도 돼. 알겠어? 자, 그러면 해봐. 그룹 A는 뭐 하는데?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 너무 많은 시간에. 2까지 이왕이면 살려줘야 돼. 왜냐면 영화에서 2는 어떤 뉘앙스라고 했어요? 강조. 강조긴 하지. 근데 왜 so 안 쓰고 2를 썼을까?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야. 우리 TMI라고 했잖아. TMI, too much information. 정보가 많아서 좋다, 이거야? 그래.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알아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룹 A는 너무 많은 시간을 토론하는데 보낸다고 판명된다죠. 그지? 저 대신 접속사 대신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아까 A하고 B 그룹 중에 누가 더 잘한다고 했어요? B 그룹. 점수가 낮은 애들. 그지? A가 높은 애들이니까. 근데 왜 그 결과가 안 좋아? A 그룹은 서로 말싸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야. 됐어요? 네. 자, instead of 뭐죠? 뭐뭐 대신. 뭐뭐 대신. 뒤에 거 대신해야 of까지. of 전치사니까 뭐 해야 돼? ing죠? 자, 뭐 하는 대신에 focusing on the task. 그 과제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죠? 됐어요? 자, 선생님이 itself 지금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 그럼 그냥 한번 써준 거네. 무슨 용법이야? 제비? 강조죠. 강조 용법은 왜 그런 거예요? 강조하려고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말이 되면 강조. 그죠? 없으면 말이 안 되면 제기. 그걸 제기 용법이라고 하고. 알죠? 됐어?
왜냐면 니네 이거 요건 여기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니네 그 예를 들어서 시그니처 문제에서 OX 문제에서 밑줄 쳐놓고 영어로 표현을 한국말로 하면 너무 쉽고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동사로는 강조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to stress 어쩌고저쩌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이렇게 영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가볍게 되죠 이거? 네. 스펜드 시간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한번 상상을 해봐. A그룹 애들은 머리가 똘똘한 애들이잖아. IQ 높은 애들. 네. 그러니까 어떤 일 같이 하라고 했더니 서로 뭐 하는 거야? 싸워. 야, 내 말이 맞죠. 네 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서로 지 잘난 것에 지지고 볶다가 결과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지? 그 얘기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자, assert란 단어 알아요? 그건 accept. 자, assert 적어 놓으세요. 주장하다. 단어는 그냥 연필로 적던 거 같아. 조그맣게 적어놔.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은 적어 되겠죠. 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 최종을 봤을 때, 요 지금 우리 수업 나가는 걸 봤을 때 영어만 쫙 읽으면서 반복이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런 과정을 몇 번, 여러 번 하라는 거야, 여러 번. 그지? 해석은 한 번 정도 해보면 되는 거고, 그죠? 단어도, 솔직히 단어도 선생님 연필을 적고 나중에 지우, 필요하면 지우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단어 뜻을 옆에다 적어 놓잖아? 나중에 이제 수능 같은 거 공부할 때도 그래. 단어 뜻을 그 밑에다 적어 놓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 나중에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봐. 그 한글만 본단 말이야. 스펠링 같은 거 쓸 때 헷갈릴 수도 있고 내신에서는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주장하다는 뜻이니까 한번 여기까지 해보면 어떻게 돼요? The members assert. 자 그 멤버들 여기서 그 멤버들은 어디의 멤버들이야? A A그룹의 멤버들은 뭐 한다? 주장한다. 자 their well reasoned point of view. 자 point of view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reason이 어떤 뜻이 있지? reason 그래 뭐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유랑 명사로는 이유라는 뜻도 있어. 그럼 well reasoned가 뭘까요? 잘 추론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잘 추론된이니까 그게 뭐야? 합리적인 이런 거죠. 논리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well reasoned도 체크해 놓고 자, 그 멤버들은 그들의 논리적인 관점을 뭐 한대요? 주장한다죠. 그지? 왜? 지 말이 맞다고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지? 이래 이래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 이때 while은 뭐예요? 동안. 동안이에요. 동안. 뭐 하면서.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while을 썼지만 while이 있긴 있지만 ing냐 pp냐 물었어. 이 while 없어도 그렇고. 그죠? 그럼 이건 뭐 묻는 거야?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에서 이건 수능형인데 수능형에서 ing냐 pp냐는 뭐 묻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하는 거냐? 그렇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할 때는 원칙적인 건 뭘 따지는 거예요? 그래 주어가 한 거냐 다 한 거냐지. 자 그러면 포인트 아웃은 지적하다야. 플로우즈가 뭐예요? 플로우 알아요? 그거는 플로우 흐르다. 플로우. 좀 플로우즈는 뭐야? 발바닥. 발바닥. 자, 플로우즈 적으세요. 모르면 자, 단점, 결점이란 뜻이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in other members logic. 로직 뭐예요? 이론. 이론 논리. 그래. 논리. 자, 그러면 뭐 하면서야? 다른 멤버의 자, 어퍼스트로피만 붙은 거 이유 알죠? S로 복수로 끝날 때는 여기 S 안 붙이고 어퍼스트로피 한 거지. 네. 다른 멤버의 논리에서 뭐를 지적하면서야 단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지? 당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면서 주장하는 거잖아. 그지? 얘네들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ING지. 알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원래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요?
while은 있으니까 그냥 while 쓰면 되고 주어가 뭐야? The members 쓰니까 뭐로 쓰면 돼요? Day. Day. 그 다음에 pointing인가 point 쓰면 되는데 뭐 한번 신경 써야 돼 그래도? 시제. 저기 assert 아무것도 안 붙어있네? 그럼 여기도 뭐 되는 거야? point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죠? 오케이? 이해되지 이거? 근데 이거 데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while 포인트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그죠? while이면 포인팅 데이가 생각되면 분사동문 형태로 돼야 되니까 알겠어? 네. 뭐 내용은 되죠? 내용 네. 내용 되죠? 자 그다음에 these individual individual 뜻이 뭐예요? 개인들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어디 멤버의 사람들이야? A 그룹 그렇지 A 그룹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these individual 이 사람들 했을 땐 지시 형용사니까 뭐 문장 삽입 같은 거 한번 독해하면서 한번 생각하면 되잖아 한 번만 생각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신경 쓰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자 be quick at이에요 자 우리 be good at 이런 거는 많이 나왔었는데 뭐죠? 뭐뭐를 잘하다 be bad at은 뭐뭐를 못하다 그럼 be quick at은 뭘까요? 뭐뭐에 빠르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지 그치? 자 뭐를 뭐에 빠르대? 자 at도 뭐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 와야 돼? ing죠? 자 뭐 하는데 빠르대? finding potential problems potential 뭐예요? 포텐이 터졌다 그러잖아 뭐죠? 포텐이 터졌어 폭탄 말고 포텐 자 포텐셜 뭐야? 잠재적인 적어놓으세요 바로 안 떠오르면 적어놔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외워지면 지우든가 이렇게 해놓고 자 뭐를 하는데 잘한데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잘한다 이거야 빠르다 이거야 누구의 문제일까? 자신의 문제예요? 아니 상대방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꼬리 잡고 이거 놀리고 잘못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헛똑똑이 여기서 있어? 헛똑똑. 자 end 병렬 나왔어요. 그럼 병렬 뭐 하는 또 내용. 자 shutdown ideas 하면은 뭐야? 아이디어를 shutdown이 뭐야? 닫다죠 닫다. 그럼 아이디어를 닫는다야, 그지? 네. 어디에 연결돼야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아이디어를 닫는 것에 능숙하다, 빠르다 이거죠. 근데 누구의 아이디어를 닫을까? 자기 아이디어야, 상대방의 아이디어야. 상대방의. 상대방의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아이디어를 입다 쳐라고 하는 걸 잘한다는 거야. 이 똑똑한 새끼들은 알겠어요? 부끄럽지만 선생님도 그랬겠죠 옛날에. 그죠?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겠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아, 네 말은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야 이렇게 하면서 그지? 나 똑똑한 척 하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말꼬리 잡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네 그러니까 자 토론을 잘하는 거는 뭔지 알아? 토론을 잘할 때는 우선은 그 주제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나는 찬성이야 반대야가 우선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토론을 잘할 때는 뭐야 찬성 반대 입장을 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내가 찬성 입장인데 반대 입장이 막 뭔가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반대 입장의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이거에 해결책을 얘기하면서 찬성 입장을 강조하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다고 말꼬리를 잡는다고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토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김준 졸린가 보네. 예. 김준 졸린가 보네. 김준이 해석하면 안 졸리겠죠. 자, 그래서 these fault finding time of conversation까지가 좋아요. 준이가 해석해봐. 물어본 단어 물어보세요. 잠깐만. 예.